일을 어쩐디야. 내 말을 통 믿으려 하지 않으니 정말 큰일 났구먼. 아이고, 마님, 이거 왜 이러신데요? 마님, 이거 왜 이러신데요? 그려, 한수 없구만. 도망을 쳐서라도 진천으로 가는 수밖에요. 여보, 어딜 가시려고요? 아이고, 마님. 그동안 잘 쉬었다 가는구먼요. 이 신세는 꼭 가겠구먼요. 여보. 지금 저 진천에 사는 마누라하고 불쌍한 새끼들한테 가야 되는구먼요. 지금 진천에 사는 농사꾼 추천서기가 틀림이었구먼요. 그럼. 여보. 박서방. 박서방. 아이고 생기 오실. 빨리 집으로 가시니까요. 아이고, 어르신! 아이고, 아이고, 글쎄, 아니, 아, 글쎄, 집으로 들어가시니까요. 대체 이거 왜 이러세요? 아이고, 나리마님! 아니, 왜들 이러신데요? 나는 나리마님이 아니고요. 농사꾼 추천서이구만요. 아이고, 나리마님, 글쎄, 들어가시니까요. 나를 좀 가게 좀 내버려 두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나리마님! 얘들아, 애비가 간다. 마누라, 이제 진짜로 잘해줄게요. 진심을 느껴주고 열심히 할게요. 임자! 나요, 내가 돌아왔구먼. 임자라니요? 누구시래요? 아니, 나래도. 아이, 나라니께. 아이고, 점잖으신 양반이 왜 이러신데요? 아이, 나란 말이요. 아이, 내가 저번에 죽었었잖여. 아이, 내가 저승에 갔다 오니까 당신이 나를 벌써 묻어버렸더라고. 그래서 내가 남의 거죽을 쓰고 온 거요. 이건 남의 거죽이지만은 이 속은 당신 임자 서방이란 말이요. 내 말 알겠는가? 예? 아이고 참 답답하고만 답답이요. 내가 임자의 지압이라는 걸 내가 분명히 가르쳐줄까? 저 임자 가슴에 이 돈짝만한 점 있지 맞지? 아이고 맞지? 그리고 또 또 가르쳐줄게. 임자 저 아랫배에 요만한 사막 있지 그렇지? 아이고 마님아, 아 20년을 같이 살았는데 내가 왜 모르겠어. 그리고 임자가 홀몸이 아니라는 것도 내가 알고 있는데 처음때 저 그 저쪽에서 저 거시기 가지고 그걸 내가 살 좀 얘들아 이영아 이영아 빨리 왜요 이 양반이 신성한 양반인 게벼 뭐 이승이 어떻고 저승이 어떻고 그냥 나한테 달게 들더니 니들 아무지란다 그래? 어? 아유, 이거 보셔요. 양반이 뭐 양반다운 행실을 하셔야지요. 아 이놈아, 내가 네 애비란 말이오.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 어르신이 왜 우리 아버지래요? 공연이 과부 희롱하다 들키니 엉뚱하게 둘러대시는 중 모를 줄 알아요? 아 그게 아니라니까. 아니고 바뀌고 가네. 어서 나가요. 당장에 안 나가면 관가에 끌고 갈 거구만요. 이분이 어느 분이라고 함부로 주동하는 놈이냐 이놈아. 못쓸려 같은 양반이면 남의 집 과부 희롱해도 되나면요? 에? 설마 이거건요? 아니 밤중에 홍두깨도 유분수지. 아니 그냥 전형반이 난데없이 나타나더니 내 서방이라고 그러면서 그냥 내 손을 잡지를 않나. 날 끌어안으려고 하질 않나. 미안하게 됐네. 이 양반이 지금 병중이라 그런 망령된 짓을 했으니 용서해 주게. 여보. 아이고. 왜 자꾸 이러시는 겁니까? 예? 아이 여기가 내 집이구먼요. 그리고 제 옆에 내가 내 옆에 내고요. 아이고 참. 아이고 어르신네. 아이고 아이고 어서 집으로 가시다니까요. 아이고 참. 아이고 가기는 어디를 간단 말이에요. 여기가 내 집이라니까요. 아이고 어서 오시게. 예. 아이고 이제 가시다니까요. 참. 아이고 가시다. 아이고 나라 아이고 이제 아이고 여보 이놈아 여보 아이고 이제 가시자고요. 아이고 여보세요?
사실은 진천 땅의 농부 추천석인데 저승의 부름을 받고 가보니 용인 땅의 추천석이가 와야 할 것인데 잘못 붙들려온 것이다. 하여 다시 돌아와 보니 벌써 시신을 내다 묻은 후라 하는 수 없이 용인 땅의 추천석 육신을 빌었다. 이 말인가? 예, 바로 그거구먼요. 헌디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아무도 믿어주지를 않으니 소인은 어떻게만 좋습니까요? 소인은 대관절 어느 땅 추천석인가요? 그래, 내 판결을 받고자 양가의 사람들과 같이 왔단 말인가? 예. 이 사람이 부인의 남편이 분명한가? 분명히 제 남편이 옵니다. 아, 글씨,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 죽은 자네 남편의 혼령이 실린 게 분명한가? 예, 그렇구만요. 이것저것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제 남편의 혼령이 분명하구먼요. 그럼요, 그렇고 말고요. 그 저승의 사자라는 자를 증인으로 내 앞으로 불러올 수 있겠는가? 뭐라고요? 저승 사자를요? 아니, 저승 사자를 어떻게 불러올 수가 있겠어요? 그렇다면 사리는 명백해지는구나. 네가 아무리 저승에 다녀온 얘기를 하지만 이승에는 이승의 법도라는 게 있는 법. 이 세상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그 육신이 죽고 사는 것으로 판가름하는 것이니 지금의 넌 진천 땅의 농부 추천석이 아니라 용인 땅의 선비 추천석임이 분명하니라. 넌 용인 땅의 추천석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이니라. 알겠느냐? 예?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대요? 육신의 주인은 혼령인데 아 죽으면 썩어질 몸뚱아리가 주인이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이건 뭐가 잘못되었구만요. 그럴 수는 없는 일이구만요. 이승의 법도로는 어쩔 수가 없네. 아이고 안 되는구만요. 안 되는구만요. 아이고 안 되는 거 가시대니까요 집으로. 인자 이로 어쩜 좋아. 어서 가십시다. 아이고 그려요. 자식 새끼들 보글보글한 고생 구덩이 이곳이라 잊으시고 당신도 한번 고생 없이 살아보세요. 그저 몸이나 건강하면 치는 괜찮구만요. 언니, 저 어르신네가 우리 아버지요 아니요?